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무용의 전환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일단 138조가 나와 있는데 읽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자고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법 좀 읽어볼게요. 145페이지 138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죠?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요건만 특별한 건 없죠. 1번. 일단은 뭐죠? 무효여야 된다. 2번.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3번,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3번, 무행의 전환의 모습인데, 자, 적어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를 뒤바뀌게 되면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능.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요식행위죠. 예를 들어서 어음은 특별한 양식의 용지에 작성해야 되는 요식행위인데, 이것이 만약에 하얀 백지에다가 어음이라 쓰고 뭔가를 적었다 하더라도 어음으로서는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차용증서, 차용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차용증, 유식한 말은 뭐죠? 채권 증서로서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A4 용지에다가 어음이라고 만들어봐야 어음으로서는 무효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입증 자료로서는 뭐죠? 충분한 것이니까 요식행위, 어음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뭐로 뒤바뀔 수 있는 거죠? 차용증, 채권 증서로 뒤바뀔 수 있는 거죠.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차용증을 작성을 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 차용증이 무효인데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먼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예외입니다. 세 번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요식행위 무효면 불요식행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보시면 1번 해가지고 원칙이 나와 있고 넘겨 보시면 2번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예외적인 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적어볼게요. 적어보는데, 자,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 유효한 요식을 뒤바뀌는 거 가능한 경우로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뭐로선 유효하냐면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합니다.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 흔히 말하는 바람피우는 자식이죠.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뭐로선 유효하냐면 인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했음은 유효한 거죠.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요 여섯 가지가 모두 다 뭐냐면 친족상속법이죠.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자 유언은 대표적인 단독행위죠. 자 유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147페이지에 법률의 무효에 가서 한번 쭉 정리해놨죠. 한번 쭉 보시는데 너무 복잡하게 기억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14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의 추행이 나와요. 자 정리하고 교재를 보자고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행인데 이것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귀 위반이어서도 무효인 경우는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는데,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랑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뭐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원칙인데 가능은 한데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로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요세 가지는 추인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그래서 소급하지 않고요. 다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 있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예외적인 거죠. 가능하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권대리행위죠. 자,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로 소급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148조죠. 148페이지에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 말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인 것이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하지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약정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고요. 뭐가 있느냐? 의사무능력, 진양의사 표시, 통정허위 표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것도 확실하게 좀 암기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가 나와요. 일단 교재를 잠깐 보시면 서설이 나오고 하단에 2번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정리해가지고 그 판례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151페이지까지 나오나요? 아니에요. 한 장을 더 넘겨보면 152페이지에도 나오고 153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을 확실하게
숙제 외우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판례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는 판례를 정리해 드릴 건데 요 판례를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숙지하시고 판례는 이해하시는 거고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요 판례들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고요.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따라서 허가 계약을 할 때는 무효였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는 뭐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다시 한번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일단은 허가가 없으니까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인 거죠. 정리해 봅시다. 원체 무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 얘도 뭐죠? 무효인 거예요. 무효니까. 결국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적어놓으니까 뭔가 색다른 것 같지만 모든 무효가 다 똑같은 거예요.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본적 전제예요. 다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첫째 기억할 것은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자, 원래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거든요.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그 매매 계약이 여전히 무효인 상태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중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됐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 지급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의무는 존재합니다. 자, 원래 무효라면 아무런 의무도 없는 거죠. 다만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협력 의무가 존재하니까 협력을 강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부수적 채무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억의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면서 전기세, 수도세를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근데 이 인간이 3억은 주는데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는 거죠.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인간이 안 줘서 내 돈으로 관리사무소에다 냈다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를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 매매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3억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를 주기로 한 것은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도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어요. 소송으로 구할 수 있어요. 또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와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해요. 때는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요. 또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해요.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이다, 강행복구 위반이다, 이렇게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상태라 하더라도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판례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정리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첫째, 지정해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허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지정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했는데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가 없어서 무효예요. 이런 경우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원칙만 기억하십니다.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토지 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뭐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고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네 번째입니다. 확정적 무효. 자, 원래는 유동적 무효였는데 이것이 확정적 무효로 뒤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불허가 처분. 자, 해당 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더 이상 허가 받을 수가 없겠죠? 허가 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이죠. 협력을 쌍방이 거부하고 있어. 자, 일방 당사자 거부하는 경우 아직도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다 거부하고 있다면 쌍방 모두가 더 이상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판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판례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대단히 많은 양을 굉장히 뭐죠? 축약을 한 거니까 아주 확실하게 외우세요. 딸딸딸 외우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 내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153페이지 문제입니다. 확인 문제죠. 페이지 153페이지.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액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계약해제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할 토지를 감유한 경우 그 매매기간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게 어디예요? 요거죠, 요거.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계약금을 감유하고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그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더 이상 허가받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어디에? 요거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2번은 맞네요. 2번 1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뭔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은 을에 대해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계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일방 당사자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5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뭐죠?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5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죠. 일단 취소의 의미입니다.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처음 들어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 따라서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인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한 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동적 유효인 거죠. 자, 차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동적 유효라는 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효과가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절대적이에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의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었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예외였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진의한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두 가지의 제약은 뭐죠? 절대적 무효. 근데 취소는 취소 사유가 총네 가지잖아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고,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효과가 상대적이라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의가 나오고요. 구별 개념에서 무효와 차이점이 나오는데,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철회죠. 자, 철회라는 것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걸 우리가 철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경우는 취소하게 되는 거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하는 거죠. 따라서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해제입니다. 해제와의 차이점에 가지고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뒤에서 계약법에서 볼 거예요. 이거는 해제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일단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마찬가지예요. 다만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유, 왜 해제하게 되는지 이유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볼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155페이지부터 취소권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